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2.8mm 소절개의 카트리지를 이용한 일회용 인젝터로 렌즈를 눈에 삽입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카트리지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분산형 OVD를 바릅니다. 바이아를 열고 렌즈 홀더에 장착된 옵티플렉스 글레이즈를 렌즈 홀더와 함께 조심스레 꺼냅니다. 부드러운 포셉으로 렌즈를 꺼냅니다. 이때 렌즈의 광학부에 포셉, 날카로운 끝이나 가장자리가 닿지 않도록 합니다. 렌즈를 카트리지 로딩 챔버에 넣고 지지부의 왼쪽 앞면과 오른쪽 뒷면 모서리에 표시한 올바른 방향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를 여기에 표시된 것과 같이 로딩 챔버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지지부가 카트리지 입구 근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카트리지의 렌즈를 살짝 누르고 카트리지 플랩을 조심스럽게 닫은 다음 카트리지를 주입기 본체에 부착합니다. 카트리지 끝을 멸균 식염수에 담가 렌즈가 이식될 때까지 수분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두 번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적당량의 분산형 OVD를 눈에 주입합니다. 눈에 OVD를 과도하게 지나치게 넣지 마십시오. 각막 운두에 2.8mm의 메인 절개를 진행합니다. 플런저를 한번 밀고 멈추면서 현미경 아래에서 렌즈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런 다음 카트리지 끝부분을 절개 부위에 삽입하고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렌즈를 천천히 주입합니다. 렌즈가 카트리지 끝부분까지 도달하면 인젝터 플런저의 끝부분이 지지부와 겹치지 않았는지 인젝터 플런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렌즈가 전달될 때까지 주입기 플런저를 다시 앞으로 밉니다. 렌즈가 카트리지에서 나올 때 방향 표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사이드 포트를 통해 계측기를 사용하여 눈에 렌즈가 들어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표시된 것처럼 4개의 지지부를 하나씩 홍채 뒤에 넣고 렌즈를 후방에 놓습니다. 눈에서 OVD를 완전히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의 로딩 및 삽입 단계 외에도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엑시스 안내 삽입 렌즈를 삽입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더 수행합니다. 각막에 참조로 0도 및 180도를 표시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엑시스 렌즈를 최종적으로 정렬해야 하는 축에 대한 컬큘레이션을 확인합니다. 수술 중에 각막의 렌즈를 정렬하기 위한 축을 표시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엑시스 안내 삽입 렌즈는
템포럴 부위로부터 수평으로 이식하고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처럼 지지부를 하나씩 밀어넣습니다. 눈에서 OVD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컬큘레이션에서 지시된 대로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엑시스 렌즈를 돌려 렌즈를 정렬하기 위해 표시된 축에 최종적으로 정렬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범위